안녕하세요. 예제로 배우는 마이크로비트의 머털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방향 표시등 만들기예요. 우리가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 표시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전에 앞 시간 걸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주소로 들어오시고요. 반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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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들을 연결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만들기고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웃는 얼굴, 질그린 얼굴,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가 커져라 작아져라, 네모가 커져라 작아져라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 가능한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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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이제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두 번째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거. 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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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거는 빼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졌다 작았다 이런 애니메이션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 거 많이 공유해 놨나요? 네. 자, 공유한 거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방향 표시등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어디 산에 가든지 어디로 가게 되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그 지시 그 표시등이 있죠. 그 방향 표시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너무 쉽죠, 이제. 너무나 잘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방향 표시등은 금방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방향 표시등만 있으면 이제는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뭘 만들겠다? 깜빡이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 깜빡이는 건 너무 쉬웠죠, 이제. 깜빡이는 거 정도는 이제 뭐 항상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깜빡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동작하는 거죠. 멈춰있는 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동적인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 표시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 이런 친구가 있었겠죠. 짠짠짠짠 짠. 더보기 보면 뭐가 있어요? 화살표 출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하하하. 역시 눈치 빠른 친구들이 있었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그럼 동쪽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짠, 짠, 짠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동쪽이 한글로 동쪽을 적어도 될까요? 여기 보면은 한글 블럭이 있거든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안 되네. 텍스트 블럭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 블럭이 있어요. 계산에 가면 숫자 블럭이 있거든요. 숫자 블럭을 들어가면 오! 오! 들어갑니다. 0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북이 되네요. 일려볼까요? 네, 일러니까는 북동쪽, 동북쪽이 나왔죠. 동쪽은 그럼 뭘까요? 2가 동쪽일까요? 짠. 네, 숫자를 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숫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프로그래밍 할때 어느 순간 동쪽을 가르쳐야 되고 어느 순간 북쪽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숫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중간에 내가 동쪽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 동서남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뒤에 가면 나올 건데요. 잠깐만 그냥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랜덤 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랜덤 수를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를, 원하는 값을 내가 나올 수 있게 할수 있는 거죠. 짠, 짠. 짠,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방향이 총몇 개예요? 8개죠. 그러면 7까지 하면 되겠죠. 0, 1, 2, 3, 4, 5, 6, 7. 그래서 이러면 어때요? 방향이 막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침반이 빙글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빨리 해주면 좀더 빨리 움직이겠죠. 이렇게. 예.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0부터 7까지 수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찾아내서 화살표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화살표가 랜덤하게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살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동쪽, 서쪽, 북쪽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서쪽 이러면 서쪽이 나오겠죠. 아니더라도 어떻게 숫자를 넣을 수 있는데요. 숫자는 계산 블록에서 빼서 짠 넣어주면 돼요. 서쪽은 얼마일까요? 6인가요? 5인가요? 5가? 아니네요. 6이네요. 6. 6. 짠, 6이 맞네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도 잘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효과적이게 되겠죠. 자, 이것으로 거의 기본 블록은 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하나를 배우지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블록들만 따로따로 해서 배울 거고요. 지금 기본은 아주 천천히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 블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이에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패턴을 알고 있으면 다음 블록들은 그냥 읽어보고 필요할 때 그냥 갖다 넣어도 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블록들을 그때그때 갖다가 쓰는 걸로 할 거예요.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보는 그런 예제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살표도 간단하게 끝났죠?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바이바이!